Hello, 안녕하세요. 자, 1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When Mary Amy had her name called, she stood up from her seat and made her way to the stage. 자, when 나왔죠, 여러분들?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뭐 할 때, 이것이 부사절 접속사죠. 네, 그 다음에 자, Amy가 주어 되고 동사 여기 있네, 그렇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heard가 뭐야? 기본적인 hear죠? H-E-A-R입니다. hear가 뭐죠, 여러분들? 지각동사. 짠짠짠. 오케이, 지각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죠. 목적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ing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목적어 입장에 따라서 다르죠. 얘가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동사 원형 ing, 얘가 동작을 받게 되면 과거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이미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다시 시작. 에이미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자,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called 되겠습니다. 다시, 에이미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she stood up. 자기는 뭡니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and make one's way to. 자, make one's way to. 수고입니다. make one's way to. 자, 뜻이 뭐죠? go to. 어디에 가라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에이미가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자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바로 어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무대 쪽으로 갔습니다. 됐나요? Dr. Wilkinson이라는 사람이 was pinning a gold medal on each of the top five medical graduates. 자 이제 무대 올라갔는데 자기는 불렸으니 호명되었으니까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이 Wilkinson 박사가 핀이죠. P-I-N. 핀하게 되면요. 자, 핀은 핀을 꼽는 거 있죠. 핀. 핀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핀. 그렇죠? 핀. 근데 여기서 이제 ing 붙이니까 n이 하나 더 들어가고 ing 붙었는데요. 자, 위킨 박사가, 위스킨스 박사가 뭡니까? 금메달. 그렇죠? 금메달. 금메달을 달아준 거야. 그렇죠? 금메달을 달아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자, on 위에다가. 누구 위에다가요? each of the five. top five니까 상위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의 의료, 의대 졸업생입니다. 지금 졸업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top 5. 그렇죠? 전교 top 5의 medical 의료 졸업생. 이 graduate 하면요. graduate 명사할 땐 졸업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사할 땐 졸업하다죠. graduate. 바로 보세요. graduate. graduate. 어? graduate 복수니까 graduates. medical graduates. 그러니까 의대 졸업생 top 5 학생에게 각각 네, 금메달을 뭡니까? 금메달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박사가 말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에이미가 지금 무대 올라가서 있죠. 그죠? 이제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금메달을 받고 있네. 그치? 오케이. 다음. He shook Amy's hand. 그 박사님이 에이미 손을 악수한 거죠? 악수하고 congratulate her on her accomplishment. 자, congratulate. congratulate가 뭐야? 축하하다 뜻이죠? congratulate A on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A를 축하하다, B에 대해서 뜻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축하를 했죠. 뭐에 대해서? Her accomplishment. 그녀의 성취, 그렇죠? 그녀의 성취에 대해서, 그녀가 이룩한 성취에 대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자, Amy felt overwhelming, thrilled for being mentioned as one of the top five medical graduates of her school. 자, Amy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felt 동사죠. overwhelming 해서 이게 부사죠. thrilled, thrilled, thrilled. 오케이, thrilled 에서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자, 에이미는 다시 압도적, 다시 에이미는 압도적으로 자, 이 thrill은 기분 좋게 하다 뜻인데 PP니까 기분 좋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압도적으로 기분 좋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 에이미는 압도적으로 다시 압도적으로 저 압도적으로 그래서 overwhelmingly 하면 압도적으로 뜻이죠. 그러니까 에이미는 압도적으로 좋은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죠. 자, 뭐 때문에? For being mentioned. 그렇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압도적으로 그렇죠? 기분이 굉장히 좋음을 느꼈습니다. 자, 에이미가 기분 좋음을 받은 거니까 일이야 되겠죠. 3는 기분 좋게 만들어 주다 뜻이거든요. 근데 얘 입장에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라는 거 알아두셔요. 알아두세요. 이디. 자, 왜 기분이 좋았느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뭐로서 또 에서 나왔죠? 뭐로서 언급이 되었습니까? One of the top five medical graduate of the school. 자기 학교에 top five 그죠? 의대 졸업생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이름이 언급된 거기 때문에 being mentioned 해서 수동태가 됐다는 거. 그렇죠? 수동태가 됐다는 거. mention이 언급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언급되다. for가 왔으니까 for가 뭐야?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뭡니까? 동명사 ing 온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 됐죠? 다음. Amy walked back to her seat. 자, Amy가 다시, 그렇죠? Walk back to her seat. 자기 자리로 다시 걸어갔죠? 어떠한 채로? 만족된 채로, 그렇죠? Satisfied, 만족된 채로 뜻입니다. 자, Amy가 Amy 입장에서 만족이 된 거기 때문에 ing가 아니고, 그렇죠? 네, satisfied, 과거분사입니다. With her academic performance, 그의 학업 성적에 만족을 하고, and 나오죠? 또 기뻐하고, 기뻐한 채로, 그렇죠? 기뻐한 채로. 그래서 여기도 PP, 이것도 PP죠. PP and PP죠, 과거분사. 자, please가 좋은 기분을 주다 뜻인데 예 입장에서는 좋은 기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pleased, 그 다음에 satisfied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with her success, 자기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학업 성적에 대해서 자 만족감을 갖고 자기 자리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She just received a special honor. 자, 이 Amy는 단지 뭡니까? 이 special honor, 우수상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This special recognition, 이 특별한 인정이죠. 이제 학교에서 인정받는 거죠. 졸업하면서, 그렇죠? 인정받는 거죠. Recognition, 인정입니다. 이 특별한 인정이 would help her, 아마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뭐 하는데? To continue fulfilling her lifelong dream, 그녀의 장기적인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죠? Of becoming a dedicated doctor. Dedicated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헌신적인 뜻이죠. 자, 헌신적인 의사, 시작. 헌신적인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lifelong dream을 실현할 것을, 계속 실현할 것을, 어떻게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이 특별한 인정이죠. 인정이 help. 목적어, 자 시작, help,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시작,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시작, help,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다시 할까? 이 특별한 인정은 would help her,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하는데? 그녀가 뭐하는데? 자, 끊임없이 실현하는데, 실현, fulfilling, 실현하는데, 뭘 실현해요? 그녀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떤 꿈이죠? 네, 헌신적인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그쵸? 평생의 꿈을 실현하는데 계속, 그쵸? 네, 계속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제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쵸? 자, 완벽하게 여러분들 와닿게 하시고, 자, 어휘 관점, 문법 관점, 그 다음에 내용 일치 관점, 그치? 그 다음에 전체 스토리 관점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자, 바이바이!